아니 근데 정말 또 아이유 씨 하면은 뭐 노래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연기를 또 참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. 합니다. 열심히 연기를.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. 예. 네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연기도 잘할 거라고는 이제 물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못 하셨다는 건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. 너무 잘 채보니까 네.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무엇보다 나의 아저씨. 네. 아, 뭐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. 복수야. 네. 아, 이게 참 파이팅.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쉽지 않은 이 감정 뭐 이렇게 대사가 막 이렇게 많거나 뭐 내지는 네.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네.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으로 그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본이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안이라는 캐릭터와 제가 좀 공유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예,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께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글만 보고도 다 이해가 갔었던 작품이었죠. 아 정말 참 이게 저 마지막 회 대사로 극 중에서 이성균 씨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? 네. 라는 이 대사를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?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? 네.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? 아 너무 불편해요. 진짜? 불편해요. 진짜? 아 그래도 의외인데? 아, 제가 한 몇 년간 되게 편안했거든요. 네. 근데 오랜만에 이 정규 아, 앨범에 또 다가오는 그게 제가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편이 아닌데 아. 이번에는 이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막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그냥 그렇습니다. 아, 또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예. 아, 이 어떤 부담감인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긴 해요. 예. 근데 뭔가 저는 그 이제 아이유 씨를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아이유 씨는 그 시대의 아이콘. 맞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. 아이유 하면 200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의 아이콘 같아요. 예.